두 개 같이 묶어졌어요. 그리고 이거 테스트 2죠? 네. 그래서 이거 1, 2에 문제 묶여 있어요. 아. 알지?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학습지 1, 2, 3, 4는 다 테스트 2에서 나온 거라 거기 문제 같이 묶여 있으니까 그거로 풀면 돼. 자, 봅시다. Two Northwestern University Marketing Researcher, David Carr and Derek Rucker는 여기까지 좋아요. 그죠? 자, D&D는 이렇게 적으세요. 이거 이건 몰라도 되잖아. 그치? D&D는 여기까지. D&D는 연구를 수행했다. 그러니까 연구를 했다죠. Conduct가 수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D&D는 연구를 수행했다. 끝나죠? 끝나죠? 자, 여기 콤마는 없지만 콤마 찍어도 되죠? 그리고 using 나왔으니까 이거 뭐예요? 분사구문. 자, using framing techniques. 자, frame이 뭐야? frame 원래? 틀, 그지? 아니, 적지 말고. 자, 근데 이거 framing이라고 적으면 되는데, 이거 주어지는 단어예요. 근데 framing이라는 걸 여기 이제 마케팅 용어에서는 거의 주어지는 단어야. 생각의 틀짜기. 이게 가로치고 적으세요 그냥. 생각의 틀짜기. 해석할 땐 그냥 프레이밍 기술을 사용하여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생각의 틀을 조정한다는 거야. 알죠? 밑에 내용 이거 보면 알아요. 자,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적으세요. 프레이밍 기술을 사용하여 이렇게 하면 돼. 프레이밍 기술을 사용하여. 생각의 틀짜기 기술을 사용하여 이런 말이야. 자, 뭐 하기 위해서? 자, make 무슨 동사? 사역동사. 여기 동사 원형 온 거죠?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인데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해석할 땐 의미상의 주어. 그지? uncertain 알죠? uncertain.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불확실하게 느끼도록 만들기 위해. 사람들이 불확실하게 느끼도록 만들기 위해. 자,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적어야 돼요? LIX. 사람들 불확실하게 느낀대요. 이거 실험 내용 보면 뭔 말인지 알아요. 자, 다시 한번 밑에 이제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자, told도 여기서 오형식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뭐 온 거예요? 뭐 온 거예요? 투부정사. 오형식 기본은 투부정사 오는 거잖아. ask 목적어 투부정사. 그죠? 얘도 의미상의 주어인 거고. 자, 그럼 첫 번째. 자, 예를 들어서 그들은, 연구자들 말하는 거야. 그들은 한 그룹이 어떤 때를 기억하도록 말했다. 그들은 한 그룹이 어떤 시간을 기억하도록 말했다. 어떤 때라고 해도 되고. 자, 어떤 때죠? 관계부사죠? 그죠? 관계부사 지금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완전. 완전. 그죠? They were full of certainty. 그들이 확신으로 가득 찼던. 그들이 확신으로 가득 찼던. 되죠? 자,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져에도 투부정사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and 때문에. 자,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다른 그룹이 어떤 때를 기억하도록 말했다. 똑같은 구조예요, 위에 거랑. 그죠? 그리고 다른 그룹이 어떤 때를 기억하도록 말했다.
어떤 때예요? They were full of doubt. Doubt이 뭐예요? 의심. 그들이 의심으로 가득 찼던. 돼요? 자, 여기 told는 ask로 바꿔도 되죠? 오형식이니까. 한 그룹이 기억하도록 부탁했고 요청했고 다른 그룹이 이 기억하도록 요청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거 one the other 이해되죠? 자, 이건 요즘에는 잘 알아본 스타는 아니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두 개가 있는데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겠죠? 그럴 때는 한 그룹은 할 때 원이고 다른 그룹 할 때 뭐예요? the other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근데 두 개가 있는데 순서가 있대. 순서가 있다는 건 뭐야? 두 개가 있는데 순서가 있다면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디아도 똑같잖아. D1, 디아더예요. 그렇죠? 여기 붙는다고. 순서가 있을 때. 그래서 이거는 더 former, 더 letter의 의미예요. 전자, 후자.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적어놔. 안 떠올랐으니까. 전자, 후자. 알겠죠? 중요한 건 아니야. 여기서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죠. 수능에선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전자, 후자 개념은. 알겠죠? 가리키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적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만 적어놓을까요? 자, 요 when은 우리 where 대신에는 init 쓸 수 있는 것처럼 그죠? 왜? 네, 선생님 작게 흘렸어요? 또 왜 나보고 웃어 또? 선생님 불안하게 자, where 대신에는 in which 쓸 수 있죠? 그럼 when 대신에 뭐 쓸 수 있을까요? 이것도 크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죠? at which 정도 쓰면 되겠죠? at the time 그때에 이렇게 되면 되니까 그죠? at which 같은 거 쓸 수 있죠? 지금 이해되지? 한 그룹한테는 아 그리고 요 대인은 누구예요? 얘는 연구자들이고 그죠? 요 대인은 뭐예요? 요 원 그룹 말하는 거죠? 원 그룹 얘는 이 아더그룹 말하는 거죠? 오케이? 야 니네 자 뭐죠? 니가 뭔가 되게 확실했던 때 한번 떠올려봐. 그리고 니가 되게 뭔가 불확실했던 때 의심했던 때 한번 떠올려봐. 이렇게 말한 거야 한 그룹한테.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된은 뭐야? 그리고 나서 이럴 때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자, 이거 표시해 놓으세요. 에게 르를 여기다 표시해 놔. 모모에게 모모를이에요. 됐어요? 그다음에 중괄호로 표시할게요. 요게 1번. 요게 2번. and 요게 3번이에요. 됐어요? 자.
자, 그러면 여기서 그들도 이게 참가자들이니까 여기 그들은 연구자들이죠? 이해돼야 안 돼요? 연구자들은 자, 그래서 크게 하면 어떻게 돼?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에게 뭐뭐인지 아닌지를 How important,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How confident, 얼마나 확신하는지를 물었다가 되는 거죠. 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적어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참가자들에게 물었다까지 먼저 적을게요. 그리고 그들은 참가자들에게 물었다. 됐어요? 자, whether A or B죠? 그죠? 인지 아닌지를 A인지 B인지를 알죠?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 뭐인지를 물었대요. 그들이 meat eater, 고기를 먹는 사람인지 vegetarian, 채식주의자인지 vegans. vegan은 뭐예요? 채식주의자보다 더 빡센 애들. 엄격한 채식주의자인지 비건 라이프 알죠? 엄격한 채식주의자인지 or 아니면 다른 것인지 otherwise는 뭐 그 밖에 다른 거 모르는 거야. 다른 것인지를 물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를 물었어요? 거기까지 적었어요? How important this was to them?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됐어요? 그리고 How confident they were in their opinion? 그들이 자신의 의견에 얼마나 확신하는지를 됐죠? 이거를 물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 디스는 뭐예요? 디스 가르치는 거.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뭐예요? 이턴지, 및 이턴지, 베지테리언인지, 비건인지 뭐 이런 거. 그죠? 그리고 자신, 저는 여기서 이제 의견을 말했을 거 아니야. 나는 비건이에요 라고 말했잖아. 근데 당신은 이제 비건, 당신의 의견, 비건이라는 의견에 얼마나 확신해요? 당신 정말 비건이에요? 이렇게 물은 거죠. 이해되죠? 그 다음 그리고 여기서 데이들은 다 누구예요? 여기서 데이, 댐, 데이는 요 파티스펀트죠? 참가자들. 민찬이 집중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BPP 투부정사죠. 원래 ask 목적어 투부정사인데 지금 수동태로 되니까 어떤 건가? Be asked 투부정사 된 거죠? 자,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Were asked to remember time of uncertainty. 자, 불확실한 때를 불확실함의 때를 기억하도록 부탁 받은 사람들은 됐어요? Were less confident of their eating choice. 그들의 먹는 선택에 덜 확신했다. 덜 자신감이 있었다. 이렇게 해도 돼요. Confident. 자, 여기 people이 주어고 요 were가 동사죠? 이 문장 전체의 주어 동사는
됐어요? 자, 그러나 자, when asked예요. 그럼 요청한 거예요? 요청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이 when pp니까 분사구문이죠? 그죠? 그리고 적을까요, 아예? 여기 생략된 건 뭐예요? 원래 문장으로 바꿀 때 얘 when 쓰고 day 그리고 been이라고 보면 되지만 day was죠, were. 그죠? 그래서 when they were asked to write, 그러니까 were, be, pp, to 부정사 얘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belief니까 믿음, 신념. 자, 그러나 그들의 신념을 쓰라고 요청 받았을 때 persuade 뜻이 뭐죠? 설득하다. 그리고 5형식이죠? 5형식이니까 뭐 찾아야 돼? 투부정사. someone else가 의미상에 주어져. someone else 뭐예요? 다른 누군가, 다른 사람이죠? someone, something, somebody 같은 건 형용사가 어디서 꾸며져요? 뒤에서 else는 다른 이란 뜻이고.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뭐 하기 위해서야? 다른 사람이 to eat the way they did 그들이 하는 방식을 먹도록 설득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그들이 먹는 방식을 먹도록 설득하기 위해 됐어요? 자, 여기 해석 적고 문법적인 거 좀 따질게요. 그들은 would write more and stronger argument. argument는 주장이죠. 그러면 이거 more는 여기 해석 어떻게 될까요? 얘는 더 강한 주장이잖아. 얘는 그래, 더 많은이죠. 알겠어요? 모르겠어. many의 비호급이잖아. 그들은 더 많고 더 강한 주장을 쓰곤 했다. 됐어요? 자, 뭐보다 도주 후또 뭐죠? 뭐뭐인 사람들이죠? 뭐뭐인 사람들. Those who were certain of their choice. 그들의 선택에 확신했던 사람들보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문법적인 거 조금 더 따지면 자, 여기서 그 방식을 먹도록 설득하기 위해서잖아요. 그치? 여기서 끝나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 나온 거예요? 주어 동사. 그럼 여기 뭐 생각된 거죠? 뭔가가 생각된 거죠? 근데 여기 way니까 뭐 생각된 거예요? how. 근데 더의 how는 같이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how 대신에 뭐를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 거 in which 그죠? 그 다음에 that도 쓸 수 있죠? 근데 그 that은 무슨 that이에요? 관계 부사 that, 관계 대명사 that이 아니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did는 대동사인데 이 did가 뜻하는 건 뭐, 어떤 거예요? 그들이 먹었던 방식이잖아. 나는 고기 먹어요. 저는 비건이에요. 이거니까 요 did 밑에 적으세요. ate 과거니까 ate
얘가 뜻하는 거 대동사예요. 그래서 day were 같은 거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대동사기도 하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우드 해석 어떻게 했어요 아까? 더 많은 그리고 더 강한 주장을 하곤 했다죠. 뭐뭐 하곤 했다는 뜻이 있어요. 뭐뭐 하곤 했다 뭐죠? 우리 수거. 비유스터예요? 비유즈드투예요? 씨부러... 유즈드투죠. 유즈드투. 유스터. 자, 다시 한번 적어줄 테니까 그냥 유스터는 뭐예요? 동사원형. 뭐뭐? 하곤 했다. 미차 비 유스터 동사 원형은 뭐예요? 비 그래 투부정사인데 사용 대다 BPP예요 이건 BPP 투부정사야 비 유스터 ing 또는 명사 이때 투는 전치사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그래 뭐뭐 투부정사에 익숙해지다 이거잖아 그리고 세 개의 해석을 위해서도 구별해야죠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한 번 외우면 외워지는 거야 한 번 외우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거, 그리고 이거 중학교 때도 나오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학원했다 투부정사하는데 사용되다 요 명사 ing에 익숙해지다 알겠죠? 세 개 구별하세요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유스터가 나온 건 아니지만 우두가 유스터랑 똑같은 뜻이 있어요.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이. 됐어요? 자, 그 다음. 자, 이거 실험 내용 좀 정리하면서 가세요. 자, 가렌 루커, 얘 DND죠? 아까 연구자들. 자, GNR은 Perform the research. 그 연구를 수행했다. 뭘 가지고? With different topics. 다른 주제로. 그죠?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돼요? 자, 가로치고 예를 들어 versus죠 vs 그죠? 자 예를 들어 뭐 대 뭐의 선호예요? preference는 선호죠? 맥과 윈도우 컴퓨터에 대한 선호 맥 대 윈도우에 대한 선호 맥은 애플이고 윈도우는 마이크로소프트인 거 거기죠? 한마디로 뭐야? 핸드폰이면 예를 들면 삼 갤럭시예요, 애플 아이폰이에요. 이렇게 그죠? 당신은 갤럭시 사용자 갤럭시를 갤럭시예요, 아이폰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발견했다 여기 동사 보냐 비슷한 결과를 발견했다. 중요한 문장 아니야? 똑같 다른 걸 다른 주제로 해도 똑같았다 이거야, 그렇죠? 됐어요? 자, when people were less certain, 자 여기가 이 문장이 결론이에요, 결론 요약이라고 해도 되고, 알죠? 자, 그래서 이 실험의 결과가 뭐야? 자, when people are less certain. 자, 사람들이 덜 확신했을 때, 덜 확신할 때. 자, dig은 원래 땅을 파다 이런 뜻인데 적지 말고 이런 뜻이 있어요. 단호해지다. 알겠죠? 단호해지다 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선 그런 뜻으로 쓰였어요. 아, 선생님도 몰라. 이건 잠깐 보는 거야. 밑에 해석 보거나. 그죠? 디기는 그냥 땅 파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죠. 선생님도. 그지? 근데 이제 흐름상으로는 어떤 건지 느낌은 알지. 알지?
악은 주장하다죠. 그러면 뭐야? 그들은 단호해지고 훨씬 더 강하게 주장하곤 했다. 그들은 단호해지고 훨씬 더 강하게 주장하곤 했다. 됐어요? 오케이? 자, 이거 실험 좀 헷갈리지 말고 정리를 잘 해야 돼, 실험 내용을. 자, 우선은 A그룹이 있고 B그룹이 있는 거야. 그죠? 이렇게 나눴어. 그 다음에 A그룹은 민찬이라고 할게요. B그룹은 민재라고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민재한테 그런 거야. 너가 예전에, 그지? 되게 뭔가 확신에 찼던 때가 언제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저 그 여친 있을 때요 이렇게 한 거 얘기한 거야. 그럼 민찬이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가 옛날에 뭔가 좀 이렇게 찌질이 갖고 의심에 차고 불확실할 때가 언제야? 기억나? 그걸 기억해봐. 할 때 뭐라고 한 거야 민찬이가? 열 번째 차였을 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민찬이는 지금 그 기억을 떠올렸으니까 지금 어떤 마음이 있어? 생각의 틀이, 어떤 생각의 틀이 잡혀있어요? 어떤 생각의 틀이 잡혀있어 지금 머릿속에? 불확실함의 생각의 틀이 잡혀있죠? 그다음 얘는 여기서 얘는 빼고 얘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지? 근데 민찬이한테 그 다음에 이제 뭐 물어본 거예요? 더 간단하게 할까요? 너 갤럭시 써? 애플 써? 물어본 거예요. 뭐 써요? 애플. 민찬이가? 애플 써요? 라고 물어본, 애플 써요? 라고 말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물어봤어요? 너 애플을 선호해? 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물어봤죠? 요거 처음에는 이제 애플인지 갤럭시인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물었어요?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물어봤죠? 너 애플이 너한테는 아이폰이 얼마나 중요해? 갤럭시보다? 혹은 뭐 어쩌고저쩌고 해요? 막 그럴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너 지금 네 의견에 자신 있어? 라고 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했죠? 자, 그런데 의견에 자신 있어? 물어봤더니 민찬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얘는 지금 자신감이 있는 애와 없는 애야? 없던 기억을 떠올렸잖아. 내 머릿속에 지금 자신감이 없어.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너 애플이 갤럭시보다 아이폰이 더 좋은 거 확신해? 그랬더니 뭐라고 한 거야? 불확실한 때에 기록했던 사람들은, 민찬이는 어떤 거예요? 애플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던 거야. 왜? 머릿속에 자신감을 없던 때를 기억하게 했으니까. 요 애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는 다른 걸로 해도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해되죠? 이거 순서니까. 그리고 나서 그런데 이제 어떻게 했어요? 얘는 지금 민찬이는 자신감이 어떤 상태야? 떨어져 있는 상태야. 그리고 나서 이제 뭘 부탁한 거예요? 야, 민찬아, 다른 애들한테 네가 아이폰을 좀 판다고, 아이폰 사라고 설득한다고 생각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너의 신념을 한번 적어봐. 그랬더니 아이폰이 먼저다, 뭐 이런 걸 적으라고 한 거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이폰이 더 좋아 라는 내용을 적게 만든 거야.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랬더니 얘네는 어떻게 쓴 거야? 민찬이가 그냥 아이폰이 먼저다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이폰이 졸라 매우 fucking 먼저다, 좋다, 최고다 뭐 어쩌고 막 쓴 거죠. 더 많은 그리고 더 강한 주장을 쓴 거니까.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얘 머릿속에 확신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주저리 뭔가 더 강한 말을 하고 자기의 확신이 없으니까 더 강하게 했다는 거지. 이해돼요? 안 돼요? 그죠? 다른 거에도 했고 결론은 그래서 민찬이가 확신이 더 적을 때 민찬이는 단호해지고 더 강하게 주장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말이죠. 됐죠?
그래서 맨 앞에 문장 다시 한번 보면, 자, 이 연구자들은 뭐를 한 거예요? 연구를 했는데 뭐? 생각의 틀짜기 기술을 사용했죠. 이 생각의 틀을 어떻게 맞춘 거야? 민찬이한테 불확실하게 맞춘 거야. 다른 거를 기억하라고 해서, 그지? 사람들이 불확실하게 느끼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해되죠? 오케이? 됐어.